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지나 선선한 날씨인 요즘 PC 시장 업계는 신제품 출시로 인해 몬스터 PC는 엄청 바쁘지만 새로운 신제품들이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어 유저분들과 똑같이 저희도 설레는 시기입니다. 200만원이 넘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견적으로 구성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10월 월간 견적은 사무용부터 QHD 가성비 게이밍까지 4가지의 PC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먼저 50만원대 사무용 캐주얼 게이밍 PC입니다. 사무용, 포토샵, 일러스트는 물론이고 롤, 메이플, 던파 같은 사양 낮은 게임도 무난하게 잘 돌아가는 PC입니다.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인 PC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CPU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MD Ryzen 5 5600G입니다. 6코어 12스레드에 성능 좋은 라데온 7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어 캐주얼한 게임은 그냥 플레이 가능합니다. CPU 초기 출시 금액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사무용으로 길게 보신다면 이 제품 꼭 추천드립니다. 메인보드입니다. 기가바이트 A520M S2H 듀러블 에디션입니다. 5600G와 완벽 호환하는 A520 칩셋으로 RGB, DVI, HDMI까지 총 3개의 모니터 출력 단자로 예전에 쓰시던 모니터와 호환 걱정도 없으시고 트리플 모니터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램은 삼성전자 PC4 25600, 8기가 1개가 기본 세팅입니다. 게임을 더 편하게 즐기시거나 사무작업 시 좀 더 무거운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옵션 추가로 16기가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SSD입니다. 마이크론 크루셜 P2 M.2 280 250기가입니다. SATA 방식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속도를 내어주는 성능입니다. 최근 가격도 SATA형과 비슷해져서 이제는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한다면 반드시 NVMe 방식의 SSD를 쓰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케이스입니다. 아이구즈 해치원 야인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사무용 PC 케이스로 금액 대비에 강판이 두꺼워 튼튼하게 PC의 부품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색상은 블랙, 화이트 선택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입니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 500W 80+입니다. 80+ 인정을 받은 고효율의 제품이고요. 무상 보증 기간 5년, 마이크로닉스는 이미 검증이 된 파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0만원대 PC입니다. FHD 게임 가성비로 아주 좋은 구성입니다. FPS 게임에서도 144 방어가 가능하고 스팀 게임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통해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PC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3 12세대 12100F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미탑재되어 가격이 저렴하고 4코어 8스레드로 최대 클럭 4.3기가입니다. FHD 환경에서 어떤 게임이든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H610M HDV M.2 D4입니다. 동급 최강의 가성비인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PC4 25600 8기가 2개로 16기가 구성입니다. 그래픽카드입니다.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지포스 GTX 1660 슈퍼 6기가입니다. 게임 성능으로 치면 최근 출시된 3050과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금액은 더 저렴하고 이 가격에 더 이상 이만한 그래픽카드 찾아보기 힘드네요. SSD는 앞서 설명드렸던 마이크론 크루셜 P2 M.2 280 250기가를 기본으로 제품, 용량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시게 옵션 추가해 놓겠습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K200 강화유리입니다. 전면 메쉬와 6개의 펜으로 쿨링에 최적화인 가성비 좋은 케이스입니다. 파워는 앱코 수트마스터 세틀러 600W 80+입니다. 80% 이상의 고효율 파워로서 6가지의 보호 회로와 무상 AS 7년을 보증하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번엔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 130만원대 FHD 풀옵션 게이밍입니다. 거의 모든 게임에서 옵션 건드릴 필요 없이 풀옵션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2세대 12400F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높은 클럭으로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체 CPU 중 판매 1등을 달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라이젠 5600X보다 모든 벤치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i7 12700F까지 선택 옵션 열어놓겠습니다. 메인보드입니다. 에즈락 B660M Pro RS D4입니다. 에즈락의 B시리즈 프로 라인은 인텔 9세대 때부터 계속해서 보드 구성이나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전원부와 히트싱크까지
멋진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PC4 25,600 8기가 2개로 16기가 구성입니다. 기본 16기가에서 32기가 선택 옵션도 열어놓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ASUS 듀얼 지포스 RTX 3060 D6 12기가입니다. 팩토리 오버가 적용된 RTX 3060으로서 동급 모델에 비해 성능이 높은 편이며 명성이 자자한 ASUS의 제품 퀄리티는 비교 불허입니다. 컴퓨터 하면 ASUS, ASUS 하면 그래픽카드인 거 아시죠? 다음 SSD입니다. 삼성전자 PM9A1 M.2 NVMe 512기가로 가겠습니다. PCI 4.0을 지원하는 최고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같은 삼성 제품인 980 프로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고 성능은 비슷합니다. 1기 6900메가 쓰기 5000메가로 게임 시 빠른 로딩을 한번 느껴보시죠. 용량 선택도 1TB까지 선택 가능 옵션 열어두겠습니다. 케이스는 데이븐 카이저 에어 강화유리 블랙입니다. 스윙도어 방식의 클리어 강화유리와 파워 장착부의 먼지 필터까지 총 6개의 펜으로 전면, 후면, 펜은 LED 버튼을 사용해서 LED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이젠 주무실 때 불 끄고 주무세요. 파워는 에프코 수트마스터 세틀러 600W 80플러스입니다. 80% 이상의 고효율 파워로서 6가지의 보호 회로와 무상 AS 7년을 보증하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딥쿨 AK400 블랙입니다. 현 시점 최고의 가성비 공랭 쿨러로 동급 최강의 최대 220W TDP와 4개의 히트파이프 FDB 베어링을 사용하여 29dB의 낮은 저소음을 구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으로 가시죠. 마지막 견적입니다. QHD 게이밍 PC고요. 가성비로 구성해봤습니다. 바로 가시죠. CPU입니다. 현 시점 최고의 게이밍 가성비인 AMD 라이젠 5 4세대 5600X입니다. 출시 초기 40만원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 경쟁 모델의 출시로 가격을 많이 인하했습니다. CPU 가격만 놓고 보면 경쟁 모델과 거의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인보드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B550M-A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CPU에 완벽 호환하는 제품으로 과전화 보호 회로 설계와 D램 과전류 보호와 와이파이 6를 지원, 램 슬롯 4개 지원, 8000시간 이상의 검증 테스트를 통해 만들어진 좋은 확장성과 가성비로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DDR4 8기가 PC4 25600 2개로 16기가입니다. 그래픽카드는 ASUS 듀얼 지포스 RTX 3070 D6 8기가입니다. 3070도 출시 초기 가격으로 내려왔네요. 명성이 자자한 ASUS의 제품 퀄리티는 비교 불허입니다. 컴퓨터 하면 ASUS, ASUS 하면 그래픽카드인 거 또 아시죠? SSD는 삼성전자 PM9A1 M.2 NVMe 512기가입니다. PCI 4.0의 극강의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용량은 선택 가능하시니 옵션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스는 에프코 수트마스터 321X 듀얼리티 강화유리 화이트 모델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역시 6펜의 스윙도어까지 갖추고 있고 가격 대비 널널한 공간에 가성비 좋은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파워는 에프코 수트마스터 마이티 700W 80플러스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급보다 확실히 좋은 효율이 나오고 이 정도 구성에 700W면 충분하죠. 마지막으로 CPU 쿨러입니다. 3RC스 RC410A RGB 화이트 공랭 쿨러입니다. 5V ADD LED를 지원하여 메인보드 소프트웨어로 LED를 제어할 수 있는 펜이 장착되어 있어 손쉽게 컬러 변경이 가능합니다. CPU의 직간접적인 열을 효율적으로 식혀주는 타워형 구조의 쿨러로서 스크류 방식으로 고정하여 내구성이 뛰어나고 택배 배송 중에도 끄떡없는 이 쿨러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50만원대 PC부터 150만원대 QHD 가성비 게이밍 PC까지 총 4가지의 월간 추천 견적입니다. 월간 견적은 상대적으로 가격과 성능에 초점을 맞추어 고심하여 구성하며 PC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언급되는 좋은 부품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어느 정도 사양 변경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월간 견적 이외에도 디자인 감성 PC 그리고 커스텀 순행 PC 등 몬스타에서는 다양한 PC를 준비하여 홈페이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샵 다나와 등에 판매 중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월간 견적 이외에도 특가 PC라든지 다양한 컨텐츠와 이벤트 혜택도 누리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